아이고 여기 처음 오시나 보네. 여기 오시는 분들 다 두 개씩 주문해서 먹고 가요. 아 진짜요? 진짜요? 두 개를 다 먹어야 하나? 아 갈등되는데. 자 오늘 가볼 곳은 어디라고요? 기사식당에 한번 가보려고요. 기사식당이요? 네. 와 그러면 원탁의 기사인가? 이게 무슨 소리야? 기사님들이 아 기사님들이? 네. 안녕하십니까. 맛집 리얼 리뷰 후실랭 가이드입니다. 오늘은 기사식당으로 유명한 돈가스 맛집을 찾아가 보고 있는데요. 원래 오늘 남산 돈가스 맛집을 리뷰해볼까 하다가 최근에 방문하신 분들이 그렇게 좋은 평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서칭을 하던 중 이곳이 눈에 띄어 옳다구나 이곳을 시청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면 어떨까 해서 찾아가 보고 있습니다. 돈가스야 요즘 어디서든 흔히 볼 수 있는데 정말 레트로 감성의 옛날 경양식 돈가스는 찾아보기가 힘들더라고요. 보통 요즘 현대식 돈가스는 찍먹의 일식 돈가스죠. 그래서 열심히 서칭해본 결과 경양식 돈가스의 느낌도 있고 가격도 해자인 수유에 있는 달의 한박 스택을 찾아가보고 있습니다. 평점도 눈에 띄게 좋아서 왠지 기대가 되는데요. 벌써 많은 지점들이 생겨났지만 저희는 수유동에 있는 본점을 가보고 있고요. 원래는 기사식당으로 유명한 곳이었는데 그 인기와 명성이 높아지다 보니 지점들이 많이 생겨난 것 같습니다. 가성비 돈가스 하면 신촌의 꼬숑 돈가스도 있지만 그건 현대식 돈가스이고 옛날 돈가스집은 많지만 가성비와 맛은 옛날이 아니더라고요. 바로 이곳인데요. 주차는 앞에 3대 정도 될 수 있겠더라고요. 간판이 나무에 가려져 잘 보이진 않지만 가격이 먼저 눈에 띄네요. 자 그럼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내부 인테리어는 좌식 테이블 4석과 입식 테이블 4석이 있었고요. 아담한 느낌의 식당입니다. 메뉴는 간단한 편이고 저희는 함박과 돈가스를 보통 사이즈로 시켰습니다. 주문을 하자마자 나오는 구성인데요. 콩나물국 오메 멀건 스프 오메 깍두기 오 레트로 감성 오지는 양배추 샐러드는 그냥 케찹이 뿌려져 나왔고요. 다들 예상하는 맛이라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속을 달래기 위해 수프를 먼저 먹어주는 게 인지상정이죠. 옛날 감성을 느껴보시려면 후추를 많이 뿌려주시면 됩니다. 농도는 그리 짙지 않은데 이 또한 옛날 경양식집의 느낌인데요. 과연 맛은 어떤지. 옛날 맛. 특별한 맛은 없고 오뚜기 크림 수프에 물 많이 넣은 맛? 깍두기는 그냥 깍두기 맛이고요. 콩나물국은 심심하게 간이 약하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밥은 그냥 전기밥솥에 한 느낌의 밥이었고요. 참 어렸을 때 경양식집 돈가스가 비싸 못 먹을 때가 있었는데 어머니에게 사달라고 조르면 늘 데려간 곳이 연남동에 있는 기사식당이었습니다. 요즘 들어 그 맛이 계속 생각나는 건 나이가 들어간다는 거겠죠? 늙었어! 먼저 함박스테이크가 등장했는데요. 절판 위에 자글자글 끓는 소리가 식감을 자극합니다. 솔직히 가격이 너무 싸서 뭐 퀄리티는 포기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게 5,500원의 퀄리티입니다. 이 정도면 혜자스러운 가격과 퀄리티 아닌가요? 함박스테이크의 소스는 기성품 같은 느낌인데요. 와우 강낭콩도 들어가 있는 게 진짜 레트로 감성에 오지게 묻어나오는 레시피인 듯 합니다. 뭐 햄버거 스테이크가 그 맛이 그 맛인 경우가 많지만 썰 때의 느낌이 잘 구워진 게 칼끝에서 전달이 되더라고요. 내용물도 비계가 많이 안 보이는데 과연 맛은? 동그랑땡 되게 크게 먹는 거 있잖아. 그 맛이면 소스가 진짜 이동이 여기가 달의 한박이잖아. 근데 돈가스가 더 맛있어. 둘 다 괜찮아. 예전에 경땡 함박스테이크 집에 가서 소고기 전문가와 먹어보고는 비계가 많이 씹혀서 그 질깃한 느낌 때문에 실망한 경험이 있었는데요. 와 이곳은 전혀 비계가 씹히는 느낌이 안 들어서 좋았고요. 소스는 데미글라스 소스인데 달달하고 되직한 느낌이 함박과 잘 어울렸습니다. 스테이크의 맛은 시중에 판매하는 동그랑땡의 느낌이 있지만 그것보다는 굽기의 정도가 겉면은 살짝 바삭하게 익히고 안은 촉촉한 게 정말 동그랑땡. 하지만 여기 소스가 맛있어서 계란과의 궁합도 잘 맞고 밥을 비벼 먹어도 잘 어울릴 듯 했습니다. 그렇다고 맛이 특별하거나 그러진 않고 정말 말 그대로 경양식 함박 스테이크였습니다. 다음은 소고기 전문가가 시킨 돈가스인데요.
돈가스의 튀김옷은 두껍지 않고 딱 달라붙어 있는 게 이미 맛이 없을 수 없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맛은? 이모님들이 완전 옛날 그대로 그 버전을 알고 계시는 완전 옛날 우리 어릴 때 먹었던 그 추억의 딱 그 소스야. 평양식 돈가스. 그리고 돼지고기도 좋은 거 같아. 느끼할 때마다 요거 하나씩 먹으니까 진짜 입맛이. 이쪽에도 맛있어. 아니 가성비도 맛이라고 진짜 이 정도 가격에 그러니까 금액 어. 이 정도 맛이면 만약에 피부 정도면 한 12,000 조금 잘 드시는 분들은 곱빼기는 필이 시켜요. 그리고 양이 조금 양이 조금 와. 어찌됐든 깨끗하게 클리어. 자 기분 좋게 계산을. 네, 잘 먹었습니다. 나올 때 보니 매주 월요일 휴무라고 하네요. 돈가스 한박 스택 5,500원씩 총 11,000원. 자 오늘 한번 그 한박 스테이크 집을 한번 찾아와 봤는데요. 어떠셨어요? 내가 찾던 옛날식 돈가스 그거를 완벽하게 하더라고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좀 놀랬어. 가격에도 놀랬고 근데 고기도 되게 좋은 거 쓰고 옛날 돈가스를 사람들이 보통 먹으러 갈 때 남산을 가잖아. 맞아. 추억하면서 근데 난 남산 가서 사실 좀 실망을 한 적이 있어가지고 오늘 기대도 안 하고 와가지고 제대로 찾았네. 기사식당이 역시 진짜 대단한 것 같아. 이 정도 가격이면 너무 감사해하면서 먹을 것 같아. 약간 기사식당 특성이 실패가 없는 것 같아. 아무 때나 들어가도 여기는 뽑아야 돼. 한 번 더 오고 싶다. 왜 이렇게 갈 데가 많지? 아 맛있는 데가 너무 많아. 자 오늘은 기사식당 맛집으로 유명한 다래 한박 스택을 찾아와 봤는데요. 소고기 전문가가 며칠 전 또 생각이 나서 동네에 있는 다른 지점을 가봤는데 소스는 같지만 조리 과정이 다른지 맛의 차이가 느껴졌다고 합니다. 방문해보시려는 시청자분들은 본점으로 가시길 추천드리고요. 자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